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에 그 삼거리에는 예쁘게 조경이 되어 있어요. 정말 세상 어디서 보기 어려운 장미들이 막 피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막 야생화와 들꽃들이 막 만발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걸 내가 만드는 바구니에다가 예쁘게 옮겨 놓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바구니 준비했습니다. 일반 플로랄폼과 친환경 플로랄폼 두 가지 다 활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깔아야 물이 빠지지 않겠죠? 이 눌러진 상태에서 플로랄폼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갓쪽에는 친환경 플로랄폼을 넣어주겠습니다. 비닐은 안쪽으로 접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넣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동산? 그래서 이끼를 한쪽으로 모아서. 근데 꽃을 꽂아야 되니까 너무 빡빡하게 넣지 말고 아주 가볍게 그냥 위로 이렇게 산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플로랄폼이 없는 부분에 이끼를 올려줍니다. 듬성듬성 그리고 얇게 깔아서 겉에 부분을 막아줘요. 냉이초, 라벤더, 전동사리. 냉이를 높게 안 잡고 짧게 해서 앞부분에 길가에 돌 이런 시멘트 사이에도 막 피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냉이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한 번에 두세 개씩 모아서 그루핑으로 이때 냉이를 길게 쓰지 않고 다 조각을 좀 내서 작은 종원을 하나를 이 안에다가 꾸미는 거니까 한 번에 툭툭 넣으면 그만큼 크기가 있어야 돼요. 축소해서 이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냉이를 너무 크게 올리면 다른 꽃들을 멋지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잘라서 한대 모아주고 옆쪽으로 라벤더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 향 너무 좋다. 냉이초와 라벤더를 넣어주면서 이끼로 제가 산을 만들어 놓은, 그 산이라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좀더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곳은 다른 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꽃을 꽂는다고 생각하고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높게 잡아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전동사리 한쪽에 이것도 그루핑 정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밑에 깔아줄 만한 꽃을 넣어줄게요. 용담입니다. 백이롱. 짧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용담을 한 번에 그냥 모아주고요. 또 백이롱도 한 번에 한쪽으로 모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이롱은 밑에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플로랄폼에는 그렇게 썩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치를 플로랄폼이 있는 곳에다가 꽂아 넣을 겁니다. 정면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정원에 가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꽃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뿐입니다. 베로니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뒤쪽으로 중앙에 높낮이도 다르게 쳐다보는 라인감도 다양한 방향으로 해주면 훨씬 더 자연을 그대로 담은 듯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이 백이롱 가까이 뒤편으로 해서 한번더 베로니카를 넣어주겠습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오이초입니다. 에린지움 너무 예쁘죠? 이런 꽃이 또 나는 정원이 있어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이초 이렇게 얼굴이 큰거 저도 처음 써봐요. 한 번에 그룹으로 넣어주고요. 또 남아있는 오이초는 반대편에
깊게 넣어주겠습니다. 수레국화입니다. 저도 수레국화 키우고 있는데 꽃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도 이 촬영본이 나갈 때는 피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쓸 거예요. 그리고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위로 넣어주고 조금 짧게 잘라서 중간에 나오고 오! 너무 이쁜 정원이다. 그리고 용담 앞쪽으로 아제비를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길게 미나리 아제비 넣어주고 반대편에는 좀 짧게 그리고 안쪽을 쳐다보는 라인으로 좀 재미나게 이 안에서도 바람이 있고 해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뭔가 다 느껴질 수 있도록 해보려다 보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보이지 않는 자연을 함께 넣어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마음에 드네요. 여기에 사초과를 넣어줄 겁니다. 보리사초입니다. 납작 보리사초, 라그라스, 청보리, 귀리입니다. 그라스 종류의 하나입니다. 메밀꽃입니다. 듬성듬성 곳곳에 한 6, 7줄이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름 이 안에서도 규칙을 가져야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길게 여기에 그라스 곳곳에 이제 넣었다면 라그라스 들어가겠습니다. 라그라스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그루핑이 훨씬 더 정원을 표현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위를 향해서 꽂아 넣습니다. 중간에서 넣어주고 납작 보리사초 이번에는 반대편 자 여기에 메밀꽃 메밀꽃도 친환경 플로럴 폼에 넣기 정말 버겁거든요. 그래서 플로럴 폼에 꽂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감은 이거는 좀 다른 거에 비해 좀 짧게 용담처럼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헬레보루스 낮은 꽃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게 써도 될 만한 게 딱 헬레보루스가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붉은 꽃 포인트로 양귀비 들어갑니다. 양귀비입니다. 섹시하죠? You're so sexy, sexy, sexy. 옛날 사람, 옛날 사람. 헐, 헐입니다. 진짜 헐.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전 이사이마다 이제 양귀비의 시방을 또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 정원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들꽃이 만발하는? 아니면 딱 사람들이 잘 예쁘게 키운 장미 정원 같은? 저는 어떤 꽃이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야생꽃은 감히 와 그들이 주는 어떤 기운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 이래놓고 또 장미 사고 튤립 사면서 세상에 이런 꽃 없다며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아, 저 사람은 야생꽃을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아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랑한단다 얘들아. 다 너네를 좋아해 내가. 자, 이제 남아있는 꽃 중에 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남은 공간이 있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미나리 제비, 아제비를 약간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도 넣어주고요. 안에 익기 넣은 게 전혀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라스를 한 번 더 넣어주고요. 너무 예쁜 정원이죠? 아니지, 예쁜 초원인가요? 아, 야생꽃들이 만발하는 아주 예쁜 들판입니다. 그죠? 여기 자그마한 돌멩이를 준비했어요. 소소한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더 느낌을 내주는지 모릅니다. 돌을 또 이끼 사이에 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줘요.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을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